거리대 온도를 1시에 재봤더니 24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은 2시 반인데, 지금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육이를 내놨습니다. 그 벼랑간, 예, 아이들 노래 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벼랑간 아이들을 밖으로 뺐다 안으로 들였다 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벼랑간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한번 웃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홍루입니다. 이 친구는 하월시아 종류죠. 보통 이제 하월시아가 보통 200종이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가 이제 원산지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투명한 렌즈 요 끝에 그 렌즈로 빛을 흡수해서 강합성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그 건조 기후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요 수분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동물들의 습격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땅속에 몸을 숨기고 이렇게 요 투명한 렌즈로 햇빛을 받아서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빛이 없어도 살아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에 아이들, 하우시아 아이들은 다 안으로 들였거든요. 그래도 아주 예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어도 그 형광등 안에 아래 있어도 충분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제가 영하로 떨어지면 안으로 들일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안에서도 성장을 하는 아주 이쁜 효자노로서 라는 하월시아 자홍루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보면 지난번에 예, 분갈이에서 했던 바이올렛 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엘라 젤리입니다. 비엘라 젤리도 이쁩니다. 아직은 건등건등합니다. 보통 한 20도, 25도 이상이 되어야만 아이들 뿌리 활착을 잘 한다고 하죠. 9도까지 베란다 안이 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뿌리 활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이나 금입니다. 한참 이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기 지나고 10월 달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때 오고 나서 이렇게 아이가 못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상태로 얼음땡하고 있습니다. 봄을 기약해야 될까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스노우반입니다.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있고 그다음에 휴밀립니다. 예,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다이소 가서 뭐 무풍지는 걸다 사왔는데 날씨가 또 기온이 올라가서 설치를 안 했고요. LED 등을 일부만 이렇게 뺐습니다. 오늘 소리 다육맘님 영상을 봤더니 일반 LED 등, 생장 LED 등 말고요. 그 LED 등도 아이들 물드는 걸 많이 안 빼고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데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 거리대로 뺐습니다. 보통 이제 햇빛은 포도농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20도입니다. 습도는 26도고, 그래서 햇빛이 주는 아주 효과가 굉장히 크죠. 햇빛은 이제 포도당을 만들고 또 이제 일부 남는 아이들은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뿌리를 성장시키거나 로제트를 성장시키고 또는 이제 로제트의 양을 또 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 겨울 같은 때는 5도 미만으로 성장을 안 한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농축을 시켰다가 녹말을 부동액 역할을 해서 아이들 이제 유지를 생명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얼동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지난번에 자산 프리티 다육에서 데리고 왔었던 이런 원종 콜로라타라든가 또 노마드 그다음에 스파이시 같은 경우도 아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 농원을 갔더니 굉장히 그 선풍기로 많이 돌려줘서 굉장히 추웠고요. 등골이 좀 오싹오싹했습니다. 저는 겨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향이라서 햇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저희 집에 와서 분갈이를 해줘도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크리스 보니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비슷하게 조정을 해놔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예, 이렇게 요 아이들도 그냥 손에 닿는 대로 막 내놨습니다. 요 아이는 드라큘라입니다. 제가 단지내 다육에서 데리고 온 아이였는데 뿌리가 건강해서 그런지 건강했고요. 서부 교배도 작년부터 있던 아이죠. 이렇게 해서 손 닿는 대로 제가 저쪽 아이들 아침에 그냥 내놓은 겁니다. 물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옆 거리대입니다. 예, 닐리신합니다. 이 아이도 햇빛에 내놓으면 굉장히 수영을 아주 예쁘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영을 수영보다는 로제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꽃처럼 아주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던 친구고, 또제그 사각화분에 지난번에 릴리신하고 데뷔하고 합식을 해서 친구를 줬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달궈서 주려고 했는데 햇빛량이 굉장히 적었었죠, 이번 가을에는. 그래서 그냥 줬는데 잘다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있는 것도 지금 목요일 날 이제 친구 만나면 언니거든요. 줘야 되는데, 예, 그 별로 안 예쁩니다. 달구지질 못해서. 예, 요건 블랙킹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 캐라리언도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언박싱한 걸 봤더니 이 아이를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로비 틴트하고 로비 틴트입니다. 근데 잘못 제가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보 때는 여러 시행착오를 좀 합니다. 보는 눈이 좀 소견이 적어서요. 아는 것도 적고, 예, 연봉입니다. 연봉 이렇게 줄기를 길게 형성을 해서, 예, 아이가 길게 늘어뜨려서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팔리나입니다. 예, 오팔리나도 예, 건강하게 잘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빛 다육에서 들여왔었던 챔피언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으로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옆에 아파트에 가려서 이제 더 이상 저희 그 베란다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햇빛은 우리가 경험해서 가을에 아이들 성장시키고 또 로제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또 예쁜 물도 드린 거 분명히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햇빛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수고로움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